또 하나는 그동안 사실 대한항공이 주가를 쭉 드라이빙했던 팩터 중에 하나는 화물 쪽이 워낙 좋았잖아요. 그래서 네. 뭐 코로나 이전보다 더 높은 이익을 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여객은 완전히 죽어버렸는데 아시아항공도 늘 적자 보다가 흑자를 냈으니까요. 네. 그 화물 쪽은 앞으로도 계속 좋습니까? 지금 상황은 어때요? 일단 현재 상황 짚어드리고 앞으로 네.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릴게요. 작년 3분기부터 아시아나항공이 크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계속 냈습니다. 네.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일드가 워낙 화물 일드가 높다 보니까 그렇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는데 보통 항공사의 영업이익률이 유가에 따라 가지고 뭐 낮게 나오면 8%, 높게 나오면 한 11%, 12% 이렇게 됐는데 작년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한 20%까지 나왔습니다. 역대급 수준인 거죠. 그 배경을 보시게 되면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여객기가 뜨지 못하면서 여객기 하부에 있는 벨리 카고 공급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화물기에 가격이 올랐던 것이고요. 그렇게 됐는데 사실 3분기부터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이어오는데 주가가 못 갔던 이유는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코로나도 언젠간 끝나게 되고 여객기가 뜨면은 화물 일드는 내려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3분기, 4분기, 1분기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주가는 이렇게 계속 보합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희한하게도 대한항공 화물 일드, 대한항공만 놓고 보면은 계속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800원 수준을요. 근데 전체 항공 화물 일드 인덱스가 있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항공 화물 노선을 합친 글로벌 인덱스가 있는데 그건 2월부터 피크아웃을 쳤어요. 이상하게 대한항공은 쭉 유지를 했는데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입니다. 중국이 여객기를 띄우지 않다 보니까 원래 중국 여객기, 중국 화물기와 대한항공이 경합을 하는데 경쟁자가 없다 보니까 대한항공은 희한하게도 계속 일드가 높았던 거죠. 근데 어쨌건 중국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를 하지만 이게 하반기까지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질까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좀 물음표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화물 일드도 지금은 좋지만 하반기에는 좀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근데 희한하게도 월별로 계속 데이터 대한항공 측에서 받는 거를 보면은 희한하게 계속 유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보다 리오프닝이 빨리 됐잖아요. 네. 그 여객기들이 훨씬 더 빨리 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뜨기 시작하는 거니까 거기다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아직도 못 뜨고 있으니까 그런 시차가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네. 이렇게 뭐 하반기 되면은 항공 지금은 대한항공이 좋지만 좀 안 좋을 네. 거다. 그래서 항공산업 전체적인 뷰는 뉴트럴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네. 그중에서도 저는 지상조업사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네. 건 어떠냐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상조업사가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네. 공항 가셨을 때 납작한 자동차 한번 보셨을 것 같아요. 네. 터그카라고 해가지고 비행기를 끌었다 밀었다 하는 건데 그 지상조업사가 하는 일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수화물을 이제 맡기게 되면은 그 수화물을 항공기에다가 싣는 것도 이제 지상조업사가 하는 건데 네. 최근 매크로 환경이 워낙 불확실한데 지상조업사의 영업 비용의 대부분은 인건비입니다. 이 수화물을 나르는 것도 사람이 하는 거고 객실 청소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한 60에서 70%가 인건비다 보니까 유가 변동, 환율 변동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대신에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항공사, 여객기 같은 경우에는 이착륙 횟수에 따라 가지고 매출액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고요. 화물 운임 같은 경우에는 킬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매출액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합니다. 즉 매출액 측면에서는 리오프닝을 순수하게 반영할 수 있고 그러네. 영업비용 측면에서는 매크로 환경에서는 보호를 받는다 보니까 지상조업사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떠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유상증자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요.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상증자를 크게 하면서 발행 주식수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한국공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가지고 있던 매출 채권을 유동화하면서 현금화를 했고 금융자산도 팔면서 현금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력도 구조조정을 크게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리오프닝이 되면은 오히려 더 좋은 거는 항공사보다 지상조업사 아니냐라고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작아가지고 NR로 의견은 드리고는 있는데 최근에 제 관심이 가는 건 한국공항입니다. 네, 그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뭐 미국 서부 시대, 그 골드러스 시대, 네.
뭐 금광보다도 청바지 파는 회사들이 돈을 더 많이 벌었다 이런 얘기인 것처럼. 저도 그런 회사들을 좋아합니다. 뒤에서 몰래 네. 버는 회사들. 네. 네. 일리가 있네요. 네. 그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이제 과거에 이제 항공사 같은 걸 보면 되게 시클리컬했잖아요. 그러니까 밸류 스타크로서 인정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변화가 있을까요, 항공사들이? 이제 말씀하셨던 말하자면 장기 우량주의 관점으로 뭐 이렇게 길게 끌고 가면서 보유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변화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이제 코로나가 정상화되면은 예전처럼 이제 항공사도 유가에 따라가지고 그 시클리컬 성격이 더 강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의 화물 일드가 높은 거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고요. 앞으로 6개월을 보면은 정상화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시클리컬 주식이 될 거고 EV/EBITDA 6배에서 8배 왔다 갔다 하고 유가에 따라가지고 왔다 갔다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 항공은요. 근데 LCC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항공사 판이 바뀌고 있다 보니까 대한항공,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이 세 개의 3파전이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 가지고 장기 성장주가 나오냐 아닐 거냐 지금 판도가 보일 걸로 보고 있는데 제 픽으로는 티웨이항공이 조금 장기 성장주로서 관심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LCC는 이제 춘추전국 시대에서 뭔가 새로운 강자가 하나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아, 표현이 네.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패왕이 한번 LCC에서 네. 나오는 게 아니냐. 네. 3파전에서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항공사 주가들은 흐름이 어때요? 미국 항공사는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제 코로나를 모두 다 회복을 했는데 네. 미국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뭐 회복 수준에서 한 70에서 80% 정도 네. 그 정도 수준이고요. 참 희한한 것 같아요. 미국 네. 같은 경우는 회복률로 보면은 2019년 대비해서 한 40%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10%밖에 안 올라온 상황인데 주가는 우리나라 쪽이 조금 더 비싼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공사 우리나라 쪽은 좀 뉴트럴 의견을 드리는 게 글로벌 환경을 봤었을 때도 오히려 미국 쪽이 조금 더 대형 항공사는 좋아 보이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시청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이런 항공주를 투자할 때 뭐 네. 어떤 거를 염두에 두고 투자하면 도움이 되는지 한번 좀 이렇게 조언을 해 주시죠. 일단은 6월에서 8월 국제선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욕망이라는 거는 계속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복제를 해나가는데 6월, 8월 휴가 기간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사진들을 보게 되면 그 수요가 금방 올라갈 거거든요. 그 실제로 데이터를 확인하는 6월, 7월, 8월에 국제선이 얼마나 회복하냐가 앞으로 항공산업의 주가를 크게 결정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고 네. 추가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매월 초에 뭐 데이터들을 이제 보시면은 금방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 바쁘신데 나오셔서 또 이런 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조언되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